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축복에 대한 약속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속에는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의 복, 영생의 축복,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도 있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건강의 복을, 또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의 복을, 또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자녀의 복을,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3만 5천 가지가 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한 축복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첫째,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그분이 주는 그런 모든 것을 공급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공급을 받느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나는 가지가 되어서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농부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어떤 것을 영양분을 공급해도 가지에 갈 수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가지 혼자서 스스로 꽃을 피울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늘의 복, 땅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모든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믿어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이 모든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이 약속,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모든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그 주의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 축복에 대한 그분의 약속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어떻게 했냐?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여기 아브라함,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야. 주님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이것도 바로 그 감람산에 있던 500명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받으려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아,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한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아,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이건 야곱에게, 이건 요셉에게, 이것은 다윗에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바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축복이 먼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아, 그 약속을 변개하고 또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민수기 2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주 안에 거하고 그 모든 성경의 약속은 나에게 주신 것이며 오늘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그대로 나의 삶에 지금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축복을 내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첫째는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첫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고 그 약속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도 그것을 구하지 않고 믿는다게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자,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그 땅에 그 황폐한 땅에 내가 성벽을 짓고 집을 짓고 그리고 너희 초장의 양떼가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살던 그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가 그러면서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자기들이 볼 때는 도저히 바벨론 땅에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켜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했으니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줄 믿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중요한 말씀 37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네,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그걸 이루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루어주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고 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뭐 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어주시겠다면 그것을 믿고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헷갈리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물질의 복을 주실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사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해주신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에게도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근데 그 말씀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고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구하여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수많은 3만 5천 가지가 넘는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믿고 그 약속한 축복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했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래야면 뭐 하리라?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뭐 하라겠어요? 구하라겠어요. 아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빽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여러분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놀라우신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아 내가 물질이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예를 아, 물질이 없으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 못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의 재벌이요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재용이보다도 빌 게이츠보다도 워런 버핏보다도 여러분 더 부자이신 분이십니다. 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뭘 하고 싶어 근데 아 나는 이게 부족해서 길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하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은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에 놀라운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못 받냐?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데 우리가 믿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도 못하거나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제안하고 여러분이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시행하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시행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내가 기업으로 받으려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오늘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해도 어떤 사람은 또 못 받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구해도 안 주시던데 그 왜 구해도 못 받는 게 거기 나와요. 한번 3절 같이 읽겠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해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부족하면 달라고 기도하러 가면은요, 야, 왜 그런 기복신앙을 강조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나? 이건 순, 뭐, 기복신앙을 강조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런 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가 병들어 버라게. 자기가 병들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싶어도 돌아다닐 수 없고 자기 꿈과 소원한 게 있어도 건강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사람이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 사람은 그런다. 자기가 아파봤다면 진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 천국만 간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에 구한 거 잘못됐다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물질을 가지고 고통을 안 당해봐서 그래. 그리고 자기 자녀를 공부를 시키고 어디 유학을 보내고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 이런 것을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뼈저리게 이런 것을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 구한다고 기복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복신앙이란 것은 뭐냐?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구하는 목적이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이것이 기복신앙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지 건강 못하면 주의 일 못해요. 그러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주님의 일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 하지 물질 없이 마음만 가져도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걸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물질을 필요하면, 건강을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덤으로 더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받지 못하는 건 첫째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해도 어떤 사람 못 받는 건 뭐 때문에?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받으십시오. 그럼 첫째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했어도 구해야 이루어주신다 했잖아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려면 믿고, 여러분 순종, 믿고 행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유프라데스강 옆에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신, 너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때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때 그걸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무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그 조카 롯과 함께 왔었는데 같이 거할 수가 없어서 조카에게 말했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이제 살 곳을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이 롯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여기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아 저기 소돔과 고모라 있는 곳으로 가면 사업하기 좋겠다. 또 문명의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며 살겠다 하고 거기를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조카가 떠난 다음에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이 가나안의 일곱 부족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많은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일곱 그 족속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그때 지금 자신도 없고 오직 자신과 아내 그리고 종들 이제 몇 명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도 없는 그에게 이 땅을 다른 지금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었습니다. 아멘. 자기가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걸 믿었어요. 그리고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이 땅을 밟으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일곱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을 기업으로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아직 자녀도 없고 다른 민족이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축복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여러분 밟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려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너에게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믿어야 되죠. 그 다음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은 구하기만 해도 되지만 어떤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니 나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너 예, 주라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서 넘치게 하여 주리라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꼭 움켜쥐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움켜쥐어 그러면 소유가 많아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서 눌러서 꽉꽉 눌러서 넘치게 하여 준다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원칙에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떻게 계속 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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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선교비 보내고 어려운 교회 돕고 목회자들 돕고 계속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재정이 뭐 이제 매덕 나올 때 그 매덕 나오면 어때요? 연말에 가면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어요. 왜? 다 퍼져버리니까. 다 퍼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10년 정도 됐을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근데 건축하러 왔는데 어때요?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건물을 2,000평 이 사람이 또 2만 2,000명 들어가게 본당을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해 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걸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몇 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이걸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움켜쥐지 말고 베풀고 나눠주십시오.
그래야 말씀대로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할 때 그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위하여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중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치료해 주실 줄 믿어. 이렇게 가만히 하고 있으면 안 돼.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안수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건강을 회복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언젠가 고쳐주시겠지 이러고 있으면 못 고침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해야 됩니다. 자, 물질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십일조를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온전한 십일조를 내 집에 들여서 양식이 있게 해봐라. 그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 시험해보라 했죠. 그런데 십일조를 안 하면서 물질의 복을 받기로 한다? 절대 물질의 축복 못 받아요. 다른 데로 다 새 나가든지 어떤 다 나가버려. 몸이 아프든지 사고를 나든지 어떤 사기를 당하든지 다 새 나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네가 온전한 그 십일조를 하나님의 집에 드려보라고. 그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냐는 시험해보라 하죠.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는 원리가 있어요. 약속하신 여러분 성경에 그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이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첫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고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고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행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네 번째가 뭐냐? 연단의 과정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뭐냐면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연단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중에 이것을 그릇이 안 됐는데 축복을 주잖아요. 그럼 이거 간수를 못하고 쏟아버리거나 타락하게 되거나 교만하게 되거나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아직 뭐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아버지 저 사업하겠습니다. 돈 5억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돈이 1000억이 있고 2000억이 있어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아직 이 준비가 안 된 이 아들에게 5억 10억을 주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지만 안 줘요. 왜 그래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이 아들이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 어떤 그릇이 되고 준비가 돼야 원하는 걸 들어주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릇이 안 됐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됐는데 내가 나에게 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시켜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단의 과정이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 연단을 해. 기근으로 어려운 일로 막 연단을 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도 약속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막 애굽으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연단을 해. 다윗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약속한 축복을 받기 전에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먼저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축복이 진정한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 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릇도 안 되면서 막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만 이렇게 한다. 그런 가운데서 축복이 주어지면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정말로 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 되길 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인격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뭘 주세요? 이거보다도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와. 내가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막 달라고 때를 써도 그릇이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이 빨리 안 주시거든요. 근데 하도 보채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릇이 안 돼서 줘. 근데 여러분한테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 다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연단의 과정 없이 다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자신을 여러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은 오늘 지금 그런 말씀. 첫째,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은 지금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약속한 축복을 믿고 어떻게 돼요? 구해야 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잘 그 과정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믿고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거기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며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오래 참아가지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때로는 더딜 때도 있고요. 상황이 막 더 악화되고 나빠지는 것 같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이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금방 안 됐어요. 자녀 주시겠다고 25년 걸렸어요.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네 부모와 형제들 11 형제가 너에게 와서 절하게 되리라 22년 걸렸어요. 다윗도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 이런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려. 시간이. 그리고 때로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절대 변개치 않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자녀를 주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자기 몸이 백세 돼가지고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생리도 벌써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었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한번 오늘부터 성경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야, 성경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나? 아니, 이거 아브라함에게만, 이게 요셉에게만, 이게 다윗에게만 준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 주신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하신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십시오.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믿고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고아들을, 수많은 고아들을 먹인 이 조준 뮬러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아가 많을 때는 어떻게 했네? 한꺼번에 고아가 많을 때는 2,000명이 넘었어요, 고아들이. 근데 이 몇십 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했으니까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사회로 내보낸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조지 밀러가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후원자를 한 명도 두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의 마음속에 이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 당시 이제 영국이 굉장히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말로 하면은 젓가락 숟가락부터 보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아들을 보내고 고아들을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구하니까 집을 주시고 양식을 구하니까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을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동시에 2,000명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 한 푼도 없고 한 명의 후원자도 없어요. 오직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믿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게 가지고 엄청난 이 고아원을 짓고 그리고 또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했네. 그러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어때? 당시에 여러분 중국의 허슨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영국에서 와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허슨슨 테일러를 빌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한 번도 누구에게 가서 내가 고아원하니까 돈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 안 했어요. 오직 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분은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그걸 다 기록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 응답이 얼마? 5만 번 이상 된 거야.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받으십시오. 어마어마한 여기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외인이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한 약속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믿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에 있는 약속한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은 그것은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빨리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고 참고 인내하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했잖아.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웠는데 어떤 사람들이 딱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지 몰라.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말고 승리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믿고 기도하고 행하고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이고 오래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